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이렇게? 얼뚱 돌려 엉덩이가. 어휴 항문이. 자! 슬리피의 심부름 센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8시 35분이에요. 밤에도 달려간다. 그리고 오늘이 엄청 추운 날이요. 영하 12도입니다. 심부름이 필요하다면 내가 달려갑니다. 오늘 심부름에는 한 달 전에 불을 꺼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새끼는 뭘까? 불을 꺼드리러 갈 거예요. 그 전에 좀 약간 결이 같은 약간 그런 심부름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짠해요. 화장실 불을 갈아주자. 갈아줘야지. 내가 키가 커요. 의자가 필요 없다고. 다행히 두 분이 또 서울이에요. 심부름 센터 인 서울. 오늘 약간 도우창이야. 약간 도우창. It's 도우창. 야우! 그 아주 짠한 사연을 봤습니다. 화장실 불을 갈아달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소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 그거는 시간이 있어서 가능한데. 아 프레쉬! 의자님의 장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추워. 성실하고 착하게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모여있는 집이요? 네. 나도 여기 살아야 될 판이구만. Do you wanna build stone?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집이구나. 아니 이딴 걸 왜 샀지? 이걸 왜 사? 이따위 거를? 딘딘 새끼 음악 듣는 기는 없는 걸로? 아니야! 여기에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 리피와 딘이라고. 여기 사연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 욕실 전등을 갈지 못해 한 달 넘게 어둠 속에서 욕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 뚜껑만 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등 뚜껑이 열리지가 않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심부름 센터에서 저희 집 욕실 전등을 좀 갈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갈아드릴게. 내가 봐봐. 뭐야 여기 천정 왜 이렇게 높아? 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아 여기 살지? 갑자기? 응암동 사는 29살 이은진씨 심부름 시작! 막 하는 거야. 안 터지네. 아 이거 뭐 문방갈지 이거 쫙쫙쫙 돌려가지고. 오케이! 일단 열어보자. 아니 이게 왜 안 열려? 어? 오? 오? 통으로 뒤로 갔어. 이렇게 하면 열리나? 이렇게?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려? 이렇게? 맞아? 이렇게? 잠깐만 까먹었다. 까먹었어. 이쪽? 우와! 열렸다! 제가 테스트를 했었어요. 야우! 스웩! 전부 다 비슷해. 되는 거 아니야? 오 된다! 닫기 전에 켜보자. 하나 둘 셋! 아! 이제 밝은 곳에서 어? 어? 일도 보고 샤워도 하고. 심부름 센터 진짜 최고다 최고. 너 누가 죄를 털어? 담배를 피웠어? 흡연하셔? 자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녁에 샤워가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 좋네요. 심부름 성공! 이야 쌀이 만져드리기, 양평에서 머리 감겨주기, 유기견 화장실 전구 갈아드리기. 이것도 제가 무료 심부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무료. 여기 성함 아니면 사인만 해도 되고. 아 슬리피짱. 아 이런 거는 껌이지 껌. 이런 건 껌이에요 껌. 야우. 밝은 생활 하시길 바라요. 밝은 화장실 생활. 저는 또 불 끄러 가야 돼요. 오늘 불 특집. 자 이제 백승찬 씨한테 한번 드디어 누구세요? 네 우리 백승찬 씨 분이요. 아 백승훈 씨. 네 불을 꺼드리러 가려고 주무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불 끄고 누워서 넷플릭스 보다 잘 거예요? 네. 그러면은 누워 계시면은 들어가서 불을 싹 꺼드릴게요. 내가 깔끔하게. 저기 문은 저기 부모님이 열어주시나? 제가 열어야죠. 열고 누우면 끄면 되는 거야? 열고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열고 사진 찍고 사인 하고 누우면 끄고 가면 된다. 저기 잘 저기 누워 계셔. 여우 신승훈 씨. 네? 백승훈이요. 아 맞다. 저 보여요. 뭐야? 왜 밖에 있어? 마중 나오자고. 마중을 나왔네? 여우. 갑시다. 근데 부모님이 허락했어요? 네. 진짜로? 불 꺼달라고 왜 부탁을 한 심부름을 한 거예요? 아직 생각 안 해. 아니 진짜 이유 진짜 뻥 말고 그냥. 네. 아 이제 수능 보려고 수능. 아 이게 수능 책상이네. 아 수능을 받고. 네. 아 이제 20살이 된 거예요? 여우 성인 여우. 술 먹을 거? 오케이 저희 그러면 내가 불 끄고 갈 거니까 사인을 먼저 받아야겠다. 아 여기 사인? 네. 이거 뭐야? 뭐 샀어?
디퓨저 이 깠어요. 깠어. 어 깠네. 어디 디퓨, 어디 깠어? 디퓨저 박스에 사이버. 어,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야. 아 근데 나를 알아? 알죠. 원투첩을 알아요. 야 음악 들을 줄 아는 친구가 또 여기. 내 노래도 아나? 알죠. 뭐? 베인이랑. 어 베인. 한 소절. 아 여기 여기 이거 사인을 받아야 돼 내가. 어 원래는 그 신부름을 다 완료하고 사인을 받는데 오늘은 순서상 불을 끄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사인을 받을게요. 불 꺼주. 당분간은 무료입니다. 나중에는 돈을 받아야겠어. 여기다가 그 사인. 아 사진 먼저? 오케이. 이 기념이랑. 어 얘랑? 얘는 누구야? 제 애착입니다. 이 겨드랑이 터졌는데? 얼뚱덜렁 엉덩이가 어유 항문이 아, 정해놨구나. 실제로 잠옷 같은 걸 입고 주무시나요? 덕구장. 아 그거는 안 내보낼게. 원래 주무시듯이. 어 내가 그러면 불을 탁 끄고 내가 가요. 나 간다. 자 신부름 한다 이거. 안녕하세요. 잘 자요. 네. 문도 닫아줘? 문은 원래 열고잖아. 닫고잖아. 어. 두 개의 신부름을 할게. 한다. 핫. 어 잘 자요. 어, 자네 지금 대답도 안 해. 잠들었어. 뿅! 예. 여러분, 오늘의 두 번째 심부름, 불 꺼주기도 심부름 완료! 그래! 야, 나 때문에 오늘. 어? 밝은 곳에서. 요! 어? 스웩! 똥을 싸고. 어유 항문이. 잘 자요?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지. 흙 때문에 기죽지는 마라. 흙 때문에 기죽지는 마라. 흙 때문에 기죽지는 마라. 흙 때문에 기죽지는 마라.